여기 있는 팀들이 굉장히 다 좋은 팀들이고 또 쉽지만 않은 경기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좋은 경기 해서 꼭 준비 잘하겠습니다. 일단 3월 라운드 들어오면서 선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5경기 굉장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경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잘 이어서 전 경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한건 ACL 티켓이고, 그래서 그 목표도 이루려고 또 5경기에서 또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감독님 말씀한 것처럼 순위가 1위는 아니지만 득점 1위도 할수 있도록 4경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강등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감독님 말에 행복축구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5경기도 행복하게 축구하면서 더 좋은 성적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성호입니다. 네, 저희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ACL 진출권을 따기 위해서 4경기, 5경기를 다 열심히 뛰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5경기가 이제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항상 하던 대로 조직적인 수비적으로 하면서 이제 역습 축구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선수입니다. 지금 저희 팀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서 되게 자랑스러운데, 일단 이렇게 파이널 A에 올라오니까 광주FC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